저는 지금 천년고도 경주시에 와 있습니다. 최근 이 아름다운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딸에서 취재했습니다. 겁에 질린 말은 채찍을 피하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아예 주저앉기까지 하는데요. 잠시 뒤 말이 기절을 했지만 매질은 계속됐습니다. 아유. 심지어 머리를 걷어차기까지 하는데요. 제보 영상 속 그 장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말이 이동했던 화물트럭 칸이 있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자, 이곳에는 하루 종일 마찰을 몰았던 말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말을 찾기 위해 마주와 연락을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얘기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을 보여달라고 하자 마주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말에 대해서 그 예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지도 노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제가 잘못된 부분은 누구나 흥분하다 보면 잘못돼서 그건 죄송하다 안 갑니까? 혹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요. 이 제작진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말을 찾던 중에 수소문 끝에 한 농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농장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얼마 전 이곳에 팔려온 검은 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과연 찾고 있던 그 말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행히도 말은 살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대를 당한 말의 건강 상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긴 설득 끝에 농장주는 동물보호단체에 말을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말 그 피부나 색깔이 좀 짙은 색이라서 수의사 선생님이 정밀한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뒷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인 학대 때문인 건지 아니면 무리하게 운행이나 이런 일을 해서 그런 건지는 좀 전문적인 수의사 진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관광마차 말 학대 논란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청계천의 관광마차가 말 학대 논란 속에 운영이 금지됐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대두가 되면서 외국에서도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아, 그래요? 문제는 현재 이 관광마차를 관리할 사람도 또 법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겸허하게 그걸 이용했다고 할까. 가축을 일정 규모 이상 사육을 하게 됐을 때 등록이나 허가를 받도록 돼야 되거든. 그 말은 제외가 돼야지. 말은 제외가 돼야지. 네, 말은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 사람들의 추억과 행복을 위해 동물의 학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예.